인천공항의 숨은 뒷이야기를 재밌게 전해드리는 탐구공항. 오늘도 항공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인천공항 직원분 모시고 아주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최경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양문철 대리입니다. 본인 소속이 있을 텐데요. 홍보실 소속입니다. 홍보실. 아, 인천공항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거 집중적으로 가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한 여러 불만들 가운데 사실은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돼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침 시간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 물론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대 제일 혼잡하긴 합니다만 특히 인천공항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유독 그 시간대 사람들이 너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맞습니까? 네, 아침 시간대가 붐비는 건 사실입니다. 아침 시간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워낙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뭐 이유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교수님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항공사의 수익 입장이 일단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사의 수익? 수익성 측면에서 네. 보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동북아,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노선이 인천공항의 국제선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침에 06시에서 08시 사이에 승객을 태우고 나가서 거기서 너댓 시간 가서 승객을 내리고 그럼 점심때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4시간 있다 돌아오면은 저녁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그때 퇴근하고 동남아 가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래서 동남아가 저녁 출발 편이 많은 거거든요. 비행기를 몇 편을 돌리느냐? 예, 최대한 가동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항 측면에서인데요. 네. 사실상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입니다. 전국에 인천공항 포함해서 16개 공항 중에 있는데 커퓨, 소위 말해서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운항 제한이 걸리는 공항 소음 때문에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이 걸리고요. 그 외에 6개 민군 겸용공항 중에서도 군 작전 때문에 야간 비행 제한이 걸리는 공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이 아닌 인천공항인데 사실상 24시간은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보시면요. 9시 반부터 F&B, 식음료 문 닫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문 닫기 시작하고 맞아요. 근데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이 다 끊겨요. 막차 타려고 다 문 닫고 가는 거죠. 공항철도, 시내버스, 리무진버스가 다 끊겨요? 네, 마찬가지예요. 06시에서 08시에 몰리는 게 그 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주요 뭐 강남이든 수도권이라든 뭐 이런 데는 광역시든 이런 데 연결하는 거를 간격을 넓혀서라도 운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아예 대중교통이 다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심야버스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출발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텀이 짧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심야에 움직이실 수 있는 심야버스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들을. 네네 뭐 네. 강남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서울이나 뭐 기타 수도권 왔다 갔다 네네. 하는 심야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심야버스 뭐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퇴근하고 기다렸다가 갈래? 라고 했을 때 동부가 허브공항이라고 한다면 24시간 정말 잘 돌아가는 그런 공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그렇다고 막 완전 불 다 꺼버리고 네. 뭐 문을 닫아버린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인력이나 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밤 시간대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놓고 거기서 뭔가 이용객들이 많아진다면 네. 아침 시간대에 붐비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네. 혹시 그 공항에 인천공항에 한 해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카운트가 됩니까? 7,7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5,000만인데 7,700만이 네. 이용을 해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 공사가 끝나서 1억 700만 명인가요? 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1억 6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혼잡한 시간엔 더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운항 스케줄을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항공사에서 선호하는 스케줄대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원하는 시간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아침 시간대에 좀 몰려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항공기가 좀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그 뭐 기장이 지각한 거예요? 뭐예요? 비행기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물리 법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두 개의 비행기가 존재하면 그걸 이제 우리 충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분리와 그 다음에 공간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하면 러시아워 때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앞차고 1m도 안 되고 또 몇십 센치 붙여서 가는데 비행기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비행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해야죠. 그렇죠. 띄워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큰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후류라고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지나고 나면 뒤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고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비행기가 여객기가 지난 자리에 바로 그 뒤에서 경비행기가 지나가면 경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하고의 거리를 한 최소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인천공항의 비행기들이 거의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사이마다 계속해서 우리 저녁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여요. 활주로가 결국은 보내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리고 한참 밀렸는데 가보면 사고는 없잖아요.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비행기도 한번 이렇게 줄을 쭉 있는데 앞에 뭐 예를 들면 승객이 탔는데 지연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뒤쪽으로 계속 밀리고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지연이 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비행기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길을 따라 다니거든. 거의 외길입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아 그냥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좌표에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질서를 줘야 되니까 항로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 가는 길도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또 바다 위를 넘어갈 때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엔진이 꺼지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어딘가. 근데 이제 비행기들은 엔진이 꺼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한 100km, 200km는 갈 수 있으니까 네네. 늘 100km, 200km에 내가 착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둬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서 사실 중국을 안 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일본에 출발하는 비행기 다들 중국을 거쳐가야 되는데 중국도 네. 비행기 수요가 많으니까 이 외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비행기 먼저 되니까 기다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슬롯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슬롯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는 또 자국 우선주의가 일정 부분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비행기 이제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슬롯이라는 게 해당 항로에 변호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행기들 사이에서 갈 수 있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비행기들이 그냥 내가 뜨고 싶을 때 아무데나 뜨는 것이 아니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가는 것들인데 사실 뭐 우리가 중국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중간 입장이라면 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중국이랑 일본에서 시간대가 다 비슷하고 다들 아침에 운항한 거 다 비슷하니까 근데 아침 비행기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연들이 이제 생기기 쉬운 것들이죠. 혹시 그 승객에 의한 지연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승객들이 좀 늦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항공기 내에서 민기적 하다가 좀 늦게 내리신다든지 해서 자꾸 이렇게 늦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가장 빈번한 예가 이제 보딩 카운터 마감 40분 전에 오셔야 되는데 그걸 칼같이 오셔가지고 짐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기서부터는 항사 입장에서 또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승객은요 공항에 커브사이드 40분 전에 내렸는데 전화해 나 도착했다고 기다리라 아 문 닫아야 되는데 예, 예. 뭐 이런 뭐 승객들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합의의 문제인데 나 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과감하게 그런 원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홍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겠지만 네. 근데 뭐 무한정 이렇게 무르게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럼요. 그게 결국 뭐 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좋은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자꾸 시간 지연되죠? 그러면 기장들이나 그 항공사 직원들 마음 급해지죠? 그러면서 안전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승객들이 될 수 있도록 공항이 좀 더 매정하게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항 공사에 좀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권한이라는 게 결국 뭐 책임도 지는 주체이긴 하지만 그만큼 뭔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도 포함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사에서 일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말은 인천공항 공사지만 굉장히 많은 주체들을 다 설득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이 지연이란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웃고 쉽게 말하지만 승객 입장에서 한번 지연이 발생하면은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뭐 5분 10분은 그냥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막 예, 보통 2시간 이내는 저 항공안전법에서 딜레이로 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예예예. 예, 예. 네. 2시간 이상부터 딜레이고 4시간 이상부터는 재정적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상 한번 지연이 되게 되면은 1년 동안 계획한 휴가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승객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인천공항에서 사실상 지연, 결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하루에 1,100편 플라이트가 많아졌으니까 지연, 결항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 결항을 줄여야 하는 게 또 공항 운영 당국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사실 공항은 한두 번 이상은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 공항에서 막 4시간, 6시간 혹은 그 이상 기다려보면 막 그 분노는 어쩌면 다스리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항 많이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인천공항 자랑 마지막으로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2040년까지 굉장히 혁신적인 공항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지적처럼 아침에 좀 혼잡하거나 붐비는 공항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분야별로 재밌게 들어봤고요.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좀 종종 마련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고 또 어떤 걸 더 원하는지 공항에서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인천공항 홍보실에서 오신 우리 대리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